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그 저의 경험을 통하여 그 탈모에 한해서 에터메이 제품의 우수성과 지속적인 제품 사용을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될까 하고 이 자리에선 세일즈 마스터 안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한 30년 동안 피부 쪽에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주근깨가 많다 보니까 주근깨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 내가 이제 모든 게다내 힘으로 돈을 벌면 학교를 졸업하면 피부를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념 아래에서 피부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눈만 빼꼼했던 그 시대에 친구들이 맨날 그림을 그리면서 놀렸어요. 놀린 그때에 정말 한이 맺혀가지고 피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피부에 관심사가 있는 것을 잘하게 되다 보니까 한 30년을 피부 관리도 공부하면서 여자분들의 피부와 그 관리를 해주면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 샵을 경영하면서 살았고요. 한 15년 전에 저한테 탈모라는 피부 쪽을 하면서 탈모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M자 탈모가 진행이 되면서 아, 탈모에 대해서 좀더 깊숙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10년이란 시간을 고객을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피부 뭐 어느 것 하나 신체에 붙어 있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 정말 어떻게 순서를 해서 도움이 될까 하고 봤는데 이 시간 순서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첫째, 탈모의 원인과 인체 생리 메커니즘을 어떻게 하면 인체를 통해서 탈모를 공부할까? 아, 탈모를 알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모발의 성장 주기 및 계절적인 요인으로 탈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명한 탈모 관리를 관리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교육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처음에 첫 번째 뭘 한다고 그랬죠? 예, 원인과 인체 메커니즘을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인체를 조금만 알아야 돼요. 좀 있으면은 파워포인트에 좋은 그림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듣고 그림을 보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체가 뭘 음식을 먹고 모든 기능을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헌혈이라 그러죠. 열이 인체는 태운 거는 다 휘산돼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요. 우리 인체가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머지 모든 열을 태운 다음에 열이 올라오는데 맨 먼저 거쳐가는 곳이 어디예요? 얼굴. 예. 얼굴에 열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팍팍팍팍 올라오고 가장 마지막 분화구 쏟아내는 곳이 어디예요? 네.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체적으로 모든 뭘 먹고 다 태우고 나면 밖으로 열은 나와야 돼. 그죠? 열은 나오는데 이 열로 인해서 많은 문제 트러블을 일으키는 게 얼굴에서부터 1차 일으켜요.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분화구. 진짜 쉽게 말하면 뚜껑 열린다고 할수 있는 이곳에 마지막 열이 분산이 되는 곳이에요. 이 그림만 봐도 열을 감지하겠죠? 첫 번째 탈모의 가장 큰 거는 열을 잡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피부 또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분이 바짝바짝 타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이 먼저 타죠. 수분을 타다 보면 노화 현상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증발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체도 70%가 수분인데 우리 인체의 70%가 수분인데 이 수분 또한도 갈수록 고갈이 되는 거예요. 고갈이 된다는 인체 생리학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다 보면은 얼굴의 열로 인해서 팍팍팍 열로 인해서 수분이 날아가요. 피부 또한 열로 인해서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피는 자, 피부보다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는 우리 얼굴에 모공이 있죠? 모공이 있는데 이 피부의 모공보다 여기는 4배 이상 넓어요. 머리의 모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의 모공보다 4배가 열린 거 이따 파워포인트 자료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체를 보다 보면 4배가 열려 있어요. 더 넓어요. 자, 그러다 보면 모공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흡수율이에요.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한다는 게 많은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안을 하고 매일 쓰는 샴푸나 이런 거를 계속 깨끗하게 하다 보면 쓰다 보면은 피부의 모공도보다 여기 모공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아기를 놓으러 가려고 엄마 우리가 이제 여자니까 알 수 있잖아. 애기를 놓으러 잘 못 씻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깨끗이 샴푸를 하고 병원에 가요. 근데 가자마자 어떻게 하다 애가 빨리 나왔어. 그러다 보면은 딱 산부인과 의사가 쓴 책에 경피도계 책에 보면 애에 바로 샴푸 냄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흡수율이 넓은 이 4배 속에서 파마약, 샴푸약, 화학약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야금야금 쌓이면서 인체 중에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40배나 쌓이는 곳이 생식기. 그래서 우리가 인체를 알고 탈모에 대해서 들어가면 와 정말 고객분들한테 정말 우리가 이런 아주 중요한 상식을 전할 수 있어서 더 전문성을 띄고 고객분을 사로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열이 팍팍팍 올라와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열이 막 목도 바짝바짝 타지만 두피도 어떻게 돼요? 만져보세요. 지금 한번 만져보면 우리는 스트레스인데 뜨끈뜨끈 뜨거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열을 잡아야 되는 게 1차적으로 탈모는 열을 아셔야 돼요. 여기가 분화구라는 걸 알아요. 자, 모공도 4배 열려 있죠? 여기다가 계속 화학적인 거. 불난데 석유계나 우리가 샴푸나 기존 거를 많이 쓰는 거하고 우리 거와의 차별화가 되는 거는 저기 솔직히 두피에다가 계면활성제 팍팍팍 넣다 보면 그 작은 쌓임이 나중에는 엄청난 건강까지도 그 우리가 염려할 정도로 쌓이게 되면은 위험한 생명에도 위험이 오는데 이 넓은 모공 속에다가 불은 나요. 열은 나는데 파마약, 샴푸약, 염색약 이런 거를 계속 집어넣으세요. 쉽게 얘기해서 불난데 석유를 계속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예. 그리고 이제 실기를 하면서 설명은 하겠지만 여기다가 자꾸 불난 데다가 열 나는 데다가 자꾸 우리가 쩍쩍쩍 열에 의해서 늘어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죠? 지구. 예. 어떤 분은 분당이라 그러시고 뭐 또 수서라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강남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구에 사는 한 중력에 의해서 노화 안 될 사람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열로 인해서 계속 늘어지다 보면은 지구는 위에서 아래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땡겨야 안 땡겨요? 땡기죠. 그럼 우리도 모르게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노화를 막을 수 없는데 이 넓은 모공에다가 신경 안 쓰고 열 팍팍팍 날아 석유계나 이런 나쁜 거를 자꾸 집어넣으면서 열 팍팍팍 나면은 남들보다 빨리 얼굴이 늘어져요.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늘어지는 거예요. 수축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책을 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우리는 이 인체 또한 이렇게 그 열로 인해서 제일 먼저 잡을 수 있는 것도 많은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탈모가 왜 일어날까? 그죠? 탈모가 왜 일어날까? 자, 탈모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과 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요인이라 하기고. 자, 우리가 왜 이 지금 탈모를 시장을 그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시고 주변에 5명 중에 한 명이 탈모로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에요. 자, 그리고 예전에는 왜 탈모가 일어나고 나면은 가발이든 이런 사업이 발달해 사후 탈모가 일어난 후에
사업적인 이런 쪽에 그 시장이 많이 열려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약물요법이나 치료요법이 머리가 탈모가 많이 일어난 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 지금 더 많은 시장이 열려진 게 뷰티 업계가 탈모 전을 어떻게 하면은 탈모를 좀 안 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이쁜 책 머리 정말 예쁜 머리를 가지고 머리카락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시장이 뭐로 더 관심이 있다고요? 탈모 전. 전으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지금 뷰티 시장은 엄청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원인을 탈모의 시장도 이렇게 엄청난데 나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고객들은 엄청난 다섯 명 중에 한 명 지금 데이터가 저 있는데 이제 2030까지 지금 시장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발을 자 모발 쉽게 말하면 모발을 모발뿐만 아니라 털은 가장 중요한 부위를 지키려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를 지키라고 모발은 가장 많은 곳이 털이 많은 곳이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많은 털이 있는 곳이 어디죠? 그렇죠. 우리가 뇌가 죽으면 다 죽어요. 뇌사가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카락에 있는 이유로 엄청 많이 괴롭혔다는 거 조금 반성하고 회개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제일 많이 중요한 이 뇌를 감싸고 있는 이 모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요. 원인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이 머리털, 모발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모발은 뭐가 있죠? 좀 따라해 주십시오. 예, 같이 공부. 같이 공부하시면요. 고객분들한테 정말 내가 공부한 만큼 빨리 전달이 되더라고요. 무슨 단계가 있죠? 모발은? 네, 우리 모발의 성장 사이클이 있고요. 성장기가 있고 뭐가 있죠? 다 같이 읽을게요. 뭐가 있죠? 퇴행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휴지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 또 이러면서 성장. 이런 사이클로 모발은 났다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성장기는 우리 모발이 자라는 시기예요. 자라는 시기인데 85% 90%가 이 모발이 자라는 시기예요. 90% 이상 85% 90%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모발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성장하는 시기는 심지어는 작게는 3년 6년 동안 계속 성장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발이 그래서 85% 90% 데이터를 가지고 몇 년이요? 3년에서 6년 동안 쫙쫙쫙쫙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탈모랑 상관없이 그냥 느끼는 게 이 성장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 데이터를 많이 차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슬퍼지기 시작해요. 뭐가 있죠? 퇴행기는 모발 성장이 멈춰지는 시기예요. 이제 딱 이제 성장 그만해요. 퇴행이 온 거예요. 정지된 시기며 다만 정지된 시기는 1%에서 3%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조금 안심이 되죠? 그래도. 자, 그러면서 기간은 2주에서 3주에 3주에서 머물러요. 2주 안에 3주 안에 딱 멈춰요. 모든 것이 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되겠어요? 정말 슬픈 휴지기. 얘는 데이터는 10%에서 15%를 차지해요. 그러면서 기간은 3, 4개월 안에 내 머리가 엄청 빠지는 시기예요. 이게 빠지는 거예요. 휴지기. 이 휴지기가 뭐죠? 빠지는. 머리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자, 3, 4개월. 그 다음에 이 발생기는 엄청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날려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발생기. 이 사이클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발은 자, 모발. 가장 중요한 모발의 사이클입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죠, 처음에? 같이 해주세요. 성장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죠? 3년에서 6년까지 계속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우리 머리 전체의 8,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안심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그때부터 딱 성장이 멈추는 시기를 무슨 시기라 그래요? 퇴행기. 퇴행기가 딱 되면 1%에서 3%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1%, 3%가 딱 멈춰요. 2주, 3주 안에. 이제 빠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0%, 15% 데이터를 3, 4개월 안에 쫙쫙쫙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고 나면 빠지고 있고, 자고 나면 빠지고 있는 게이 바로 휴지기. 휴지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빠지고 나면은 발생이 되는 이 사이클을 알면 모발의 사이클을 알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원인과 요인을 알고 대처 방안을 해야 돼요. 고객분들한테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지금 이 시간이 나가고 나면 다 탈모의 전문가예요. 자부심을 갖고 정말 이것만 알면 되지. 이거 이상 지구에 사는 모발을 다른 걸 갖고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고객분들한테 이 사이클을 얘기해 주고 어떻게 우리가 사전 관리 탈모 전에 관리를 잘하고 또 사후라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이 발생을 잘할 수 있게끔 그죠? 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성장이 될때 뿜뿜하고 할 때는 얘들이 우리 의지대로 가지만 휴지기 탈모가 갑자기 많은 사람이 있어요. 휴지기 탈모. 여기는 어떤 상태의 휴지기 탈모가 일어나냐면은 자, 영양이 바로 뭔가 결핍이 됐거나 암을 앓았거나 앓고 난 약물 치료로 인해서 급격하게 몸이 안 좋거나 이럴 때, 자, 휴지기 탈모가 있는 분이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휴지기 탈모 있는 분들은 영양이 직결을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얘가 제 캐릭터인데요. 머리끝, 발 뒤꿈치는 인체 생리학적으로 영양 공급이 노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끝과 끝은 이제 영양 공급이 잘안 돼요. 그리고 아프거나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가장 중요한 부위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딱 아프거나 이런 신호를 딱 메커니즘 받으면 우리 인체는 끝과 끝에 영양 공급을 다 중단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휴지기 탈모가 팍팍팍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만 알고 나면 딱딱딱 대처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끝과 끝을 우리가 그래도 원인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원인, 내적인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탈모가 일어난다. 그러면 첫 번째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뭘 쓸라 했는데 먼저 얘기해 주셨네. 맞습니다. 열을 뭐 제일 먼저 잡아야 되니까 열로 인했어. 열도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랑 같겠죠, 그죠? 스트레스. 자, 두 번째 호르몬. 특히 남자분들 탈모가 많아요. 쉽게 보면 남자분들 주변에 대머리 분들도 많으시고 요즘은 심지어는 가발일 때문에 감쪽같이 이게 패션으로까지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탈모가 많이 일어나는 게 호르몬. 그걸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얘기도 많이 했지만 남자들의 보면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과다 분비가 되거나 뭔가 빨면은 그 빨리 탈모를 저기 하는 이유가 많고요. 호르몬뿐만 아니라 같이 오는 것도 유전적인 원인도 내적인 원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적인 원인이 뭐가 있겠죠? 예, 약물 과다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영양 결핍. 예. 여러분들 내적인 원인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 유전적인 원인, 약물 과다, 영양 결핍 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흡연. 혹시 하시진 않죠? 흡연. 음주. 그렇죠. 한번 다 나와볼까요? 우리 내적인 원인 한번 다 볼까요? 음주, 흡연, 또. 식습관.
식습관, 식습관의 불균형한 식습관. 그게 이제 영양 결핍하고 연결되겠죠? 식습관, 불균형한 예, 식습관. 한번 또 해볼까요? 약물 과다, 영양 결핍. 이제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많이 하면 지금 너무 지금 심각해 지금. 네, 내적인 원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 빠진 거 있으면 또 나중에 보충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외적인 원인이 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외선. 자외선도 이게 밖에 열과 함께 오죠, 그죠? 자외선. 또 뭐가 있을까요? 잦은 염색, 펌. 화학적인 잦은 염색, 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방진복이나 뭐 특수한 일을 뭐 계속 모자를 쓰고 있거나 불 앞에 있거나 막 계속 이 여기에 대한 그 호흡이 잘 안 될 수 있게끔 하는 뭐 특수 환경. 뭐 방진복을 입고 있거나 이것 또한 외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열. 자, 이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 그 자외선 마지막에 계절적인 탈모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열, 자외선. 자,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무슨 계절이 있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자외선이 이제 서서히 지금 오는, 지금 이 시점이 어디예요? 봄 시점이에요. 봄은 뭐와 함께 오나요? 자외선의 양이 많아지면서 척척척척 오죠. 물론 이 햇볕으로 인해서 겨울 동안 볼 수 있는 햇볕도 보고 꽃 구경도 가고 하는 건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를 푸는데 너무 좋으니까 많이 다니세요. 꽃 구경. 자, 그런데 꽃, 봄, 여름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탈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열에 의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봄, 여름에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모공이 아까 몇 배나 열려있댔어요? 네 배예요. 네 배나 열려있기 때문에 쩍쩍쩍쩍 열 많이 받다 보면 땀도 많이 나고 열에 의해서 가을쯤 되면은 계절적 탈모가 많이 봄, 여름으로 인해서 가을에 엄청나게 머리카락이 휴지기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머리도 좀 그늘에 있거나 머리도 보호를 해주는 거는 가장 좋습니다. 봄, 여름을 지나고 나면은 모발이 엄청나게 노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가을, 겨울로 가면은 보습이나 영양 위주로 많이 관리를 해주면 아주 좋고요. 이 봄, 여름을 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탈모의 전 시장에 아주 열을 빼는 정말 매출액에 엄청난 시장이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봄, 여름에요. 뚜껑에 열이 위에서부터 내부터 내적인 것에서 열이 팍팍팍 발산이 되기 때문에 이때 시장을 고객분들을 다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봄, 여름을 지나는 계절적인 원인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아, 그래서 이 열과 잡는 거 원인, 외적인 원인과 내적인 원인을 알고 모발의 사이클, 성장을 했다가 퇴행을 하고 이 머리를 지구 안에서 나 휴지기, 탈모를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발생기를 잘 할 수 있게끔 성장을 할 때 더 건강하게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이 이론적인 교육을 통해서 좀 모발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우리 여기 스폰서님께서 너무 예쁜 사진을 올려놓으셔서 실망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료는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렇게 인체의 생리적 사이클을 한번 그래도 같이 볼까요? 왜 자꾸 이 표현을 해줘야만 강의를 할 때 자, 내적인 원인 어때요? 네, 외적인 요인 아, 미세먼지로 폐물 네, 이런 원인을 여러분들이 아셨죠? 탈모의 원인들. 그러니까 고객을 상담할 때 이 안에서, 이 자료 안에서 딱 상담을 해주시면 어떻게 이렇게 전문가적으로 딱딱딱 원인과 이렇게 해서 제품을 나중에 권하시더라도 고객분들을 좀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딱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올라오면 피부 트러블, 수분을 뺏어간다. 즉, 체내에 열이 많으면 탈모가 된다. 이해하셨죠? 예, 오늘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영양의 모든 밸런스를 가장 주장하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장 관리가 잘 돼야만 탈모의 아주 난 원천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저도 여러분들 알겠지만 한 탈모에 관련돼서 30년의 피부 쪽은 제가 30년 동안 이제 피부가 안 좋아서 기미 죽은 깨가 많아서 또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너 혹시 엉덩이 살 떼어 붙였냐고 그렇게 농담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삶에도 뭐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열이 좀 많이 나는 위에 열이 팍팍팍 태우는 체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량이 빨리 고갈이 되는 체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열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항상 붉은 게 있죠. 퍽퍽퍽 붉어요. 그리고 두피 있는 열은 말도 못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분이 없는 것을 어디다 표현하면 되냐면은 땅에 비유하면은 여기가 자꾸 사막이 되면은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사막이 된 사람이 시중에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사막이 된 사람들. 얼굴도 사막이지만 머리 여기는 최고의 마지막 고르기 때문에 마지막 여기가 제일 표현을 많이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딱 보면 알아요. 자, 근데 바짝바짝 수분이 타면은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물을 안 마시는 분이 있어요. 물을. 여기 희한하게도요, 모공이 넓어져, 네 배나 넓죠, 피부보다. 그러면은 이 머리 두피를 이렇게 보면은요, 남의 한 두피를 보세요. 오장육부 냄새들이 일로 다 올라와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물을 안 마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더 냄새가 심해요. 왜 그러냐? 물을 안 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디 물을 쓰냐면요, 인체가 물이 그래도 필요하잖아요. 생명하고 지장은 없지만 어디 물을 쓸까요? 방광. 방광에 물이 돌아다니면 어떻겠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냄새 많이 나겠죠? 우리 인체는 필요한 물은 써요. 방광에 물이 돌아다니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을 안 마시는 분들한테는 이 심층수나 수분을 많이 좀 강조를 먼저 해주세요. 열 잡으려면 일단 물부터 바꿔야 된다. 아셨죠? 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고 우리 물에 방광의 물이 돌아다니면 너무너무 우리가 독소가 많이 쌓인 물이 돌아다니니까 위험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주시면서 우리의 두피의 열을 잡으면서 착착착 우리 건강까지도 잘 잡아가면서 정말 이 탈모를 제가 하다 보니까 10년이 넘다 보니까 정말 내적인 원인은 제일부터 뭘부터 잡으랬어요? 그렇죠, 장부터 잡는데 정말 저희 이 자료를 한번 그래도 볼까요? 우리 애터미에 뭐가 있죠?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애터미 친생 유산균 네 박스 한 세트. 자, 이태 보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유산균 제품을 섭취해야 장과 관련된 영양 공급 기능이 머리까지 올라올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정말 놀랍죠? 정말 유산균은 우리 건강의 유산균 장의 건강만 생각했는데 자 끝과 끝 머리 끝까지 정말 우리 유산균 좋은 거 타의 어떤 유산균과 비교해도 정말 읽어보시겠어요? 300억 유산균, 30억 보장 유산균 정말 보호 캡슐 기능이 탁월하고 가격도 저렴한 이 유산균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탈모를 걱정하는 분들한테 물과 유산균을 먼저 권하세요. 자, 권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양 밸런스.
시작. 애터미 트리플 업 프로틴. 이거는 우리 몸의 70% 이상 물과 함께 담당하는 단백질입니다. 자, 우리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자꾸 탈모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 먹으라 그래요? 주변의 사람들 민간요법으로. 그렇죠. 바로 나왔어요. 검정콩. 또 뭐 있어요? 검은깨. 또 뭐 먹으라 그러죠? 두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두부. 그러니까 그걸 자꾸 먹는데 우리가 먹어서 전달까지는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하루 종일 콩을 먹어도 흡수되는 게 아주 미비해요. 그리고 콩 많이 먹는 사람, 소화력 약한 사람은 또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간편하고 먹기 좋고 흡수율 좋은 뭐가 있어요? 네, 정말 이건 기가 막혀요. 검은 콩, 단백질, 두부 하나도 안 먹어도 돼요. 이것만 먹으면 돼요. 가격도 싸고 먹기도 편안하고 소화 속도도 아주 고려해서 단백질 먹으면 거북하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네,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박수 한번 칠까요? 보면 볼수록 훌륭해요. 가격도 싸. 그게 너무 더 저는 아, 정말 어떤 때는 좀 비쌌으면 좋겠어. 한 건에 제가 탈모 관리할 때 고객 3개월 관리가 300씩 받아요. 먹는 것까지도 알아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진짜 이걸 보면서 아, 제가 진짜 애터미를 안 만났더라면 뭘 이렇게 열심히 떠들었을까 싶어서 정말 감사한 애터미입니다. 자, 이 콩, 검은 콩 다 먹지 말라 그래요. 물론 맛있으면 이제 그것 또한 먹어야 되지만 이게 흡수율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안 먹어도 되고 간단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 비오틴 있습니다. 비오틴에는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맥주 건조 효모가 있어요. 맥주 건조 효모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때문에 시중에 나가고 뷰티케어 샴푸나 뭐 효모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해요. 이것만 쓰고 먹고 조금만 해도 머리가 낫다는 사람이 엄청나요. 그거에 돈을 엄청 쏟아지게 부어요. 자, 비오틴에는 엄선된 맥주 효모. 뭐든지 원푸드나 원제품 갖고는 힘들고 솔직히 우리 체질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연구력 엄청나게 제품력이 뛰어나요. 지금 우리 애터미가 전 세계로 나가고 있죠. 몇 국에게 나가고 있어요? 몇 개국? 정말 이제는 끝났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력이 최고예요. 그 독일에서 맥주 효모를 만든 거는 걔네들 체질은 거칠어요. 거칠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약하잖아요. 엄선하고 엄선한 거. 이게 더 중요해요. 뭐라고요? 엄선한 부원료. 그래, 너가 먹고 하는 거 너무 좋아. 맥주 효모 엄청 머리가 났어? 우리는 정말 우리 체질에 정말 맞게끔 뿐만 아니라 우리 체질에 맞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맞아요. 우리가 되게 예민하거든. 그죠? 우리가 예민한 게 정말 작은 거에도. 근데 조금 외국은 갈수록 좀 둔해요. 왜냐하면 장이 두껍고 짧기 때문에 둔데 우리는 가늘고 길기 때문에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선한 원료가 아니면은 근데 이건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비오틴은요. 머리끝, 손톱, 케라틴은 다 간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가격이 얼마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어머, 너무 진짜 훌륭하죠. 한 23만 원 해야 돼요. 정말 동그라미 하나 붙여야 돼, 그죠? 그렇지만 회장님께서는 절대 너무너무 가격을 엄선했고 맥주 건조 효모, 블랙 곡물 추출물. 아까 뭐랬죠? 검정콩, 블랙. 뭐 있어요? 검은 깨. 또 뭐 있어요? 검은 쌀. 또 없나? 하여튼 검은 거 블루베리. 아우, 너무 아니 뭐든지 잘하실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원료 엄선된 거 이것만 하나만 강조하자고요. 우리가 뭐 다 고객들한테 얘기하면요 너무 또 지식으로만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고객분들한테 바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네, 이 지금 비오틴 다 먹어야 되겠죠. 지금 맥주 갖고도 뭐 효모 갖고도 지금 엄청난 시장을 수조원을 매출을 올리는데 우리는 너무 못 알려서 지금 너무 창피해. 이 좋은 제품을 못 알렸어, 그죠?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효과 있는 걸 모르게 하고. 자, 그리고 또 도움되는 거 뭐가 있어요? 콜라겐, 이너 콜라겐. 이너 콜라겐.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
정말 완벽한 탈모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뭘 먹어야 되겠어요? 콜라겐도 꼭 챙겨주셔야 돼. 정말 이렇게 다 나중에 따져도요. 가격 보면 더 놀래요. 너무 싸. 나 300했댔죠? 3개월에 먹는 거 하면 300 안 나와요. 어, 진짜 말도 안 돼요. 제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해야 돼. 진실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이 콜라겐, 정말 이 콜라겐이 흡수율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그 마셔도 보셨잖아요. 저도 이걸 먹으니까 피부뿐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진하도록 제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앞모습을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에이, 진짜. 머릿결이 콜라겐이 건강해야 좀 윤기가 나고 노화를 조금 지연할 수 있고 콜라겐 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콜라겐 기억할 때 뒷모습 보고 따라온다는 거. 콜라겐 많이 먹는 사람은 표가 나요. 자, 여기 뭐가 있죠? 특히 남자분들. 애터미 오소팔메토. 자, 이 남자들의 호르몬 관장과 가장 직결되고 장하고 직결되지만 가장 또 탈모에 직결되는 거.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방광이나 이런 게 약하다 보면 탈모가 끝과 끝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탈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이거를 드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여자도 방광염이 심하거나 그런 분들은 함께 권하시면 돼요. 부부가 함께 드셔도 아주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소팔메토. 아, 질유산균도 나름 전문적으로 다가 쓸 수 있지만 혹시 방광염이 심하거나 남편이랑 같이 드셔도 되겠습니다. 한알 한알 몰래 남편 드시게 하고 훔쳐 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의 전립선 건강이 탈모에 영향 미친다. 소변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뭐에 미치겠어요? 독소가 빨리빨리 안 빠져나가거나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탈모에는 꼭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남성 호르몬에 관여하는 이 소팔매트를 꼭 권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좋죠? 소팔매트 이 자료 저희 노하운 국장님한테 이 자료는 조금씩 혹시 도움이 되면 프린트 하든 하려면 도움받으면 되겠습니다. 예, 프린트비는 나중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소팔매트.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있어요? 자, 정말 꿀잠 락티움. 정말 애터미에는 너무 엄선되고 좋은 게 많은데 이거는 모든 건강이 정말 우리가 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노화가 되면 될수록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깊은 잠을 못 자요.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제가 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걸 중에 가장 탈모가 심한 분을 하나 봤는데 기장님. 비행기 그걸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파일럿 하시는 분을 봤더니 어떤 데는 비상시에는 하다 보면 누가 하나 기장님 저기 파일럿이 그 시간적인 그걸 못 놓칠 때 있잖아요.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러면은요 열몇 시간을 비행을 하고 올 때가 있대요. 잠 한시 안 자고 그러면은 어떻게 탈모가 일어날까요? 휴지기 탈모에 플러스가 돼가지고 우두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이 잠에 대한 소중함을 제가 고객을 관리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 잠에 대한 중요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탈모가 있는 분한테 잠을 자는지 안 마는지 자꾸 물어봐야 될 게 하나 있겠죠.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정말 훌륭한 관리를 우리가 애터미 전문가들께서 탈모 전문가들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착착착 내적인 원인, 외적인 원인을 딱 물어보면서 착착착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네. 자, 내적인 거에서 잠을 인해서 불면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꿀잠 락킴을 통해서 탈모를 또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거 꼭 놓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우리 여기가 피부의 두피의 역할. 자, 두피의 역할을 한번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호흡작용, 흡수작용, 도움, 분비물 내보내기. 두피의 모공은 크기가 다른 모공보다 4배 크다. 작은 습관으로 모공이 늘어져 있는 뿐만 아니라 잦은 퍼마, 염색, 샴푸 등 화학성분들로 인해 늘어진다. 즉, 리프팅이 되려면 백회 부분을 시원해야 한다. 열만 빠지면 탈모를 예방 가능하다.
자, 정말 자료가 잘 돼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두피가 깨끗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무슨 샴푸가 나왔어요? 외적인 원인 중에 파마 염색 화학적인 성분이 자꾸 쌓이다 보면 우리가 이 실리콘까지 시중에 있는 제품들이 실리콘이 들어있는 경우 지금도까지도 있어요. 막 쓰는 거 있잖아요. 샴푸는 씻어버리는 거야, 안 쌓일 거야 하고 퍽퍽퍽 많이 써요. 자, 근데 그 실리콘이 뭘 닿냐면 모공을 닫아버려요. 그럼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비닐 안에 갇혀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고 어떻게 되게요? 썩어요. 죽죠. 그러니까 샴푸가 가장 중요해요. 씻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피에 영양도 가득한 거. 우리 샴푸에 보면은 정제수를 많이 써요. 거의 다 정제수예요. 80%. 근데 저희는 자양 한 방, 진액을 다려내는 거예요. 다려서 물 한 방울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한 방수로 만들어져 있던 거. 그 다음에 두피 환경을 개선시키고 진생모단 성분이 들어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생약성분, 국화산, 이 중요한 거를 딱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교육을 하기 때문에 보지만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실리콘, 뭐라고 돼 있죠? 넌 실리콘 처방이 되어 있다는 거. 쓰면 쓸수록 쌓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스칼프 샴푸가 여기는 지금은 없지만 남자분들 다음 장에 있다고 하네요. 어머, 죄송합니다. 네, 다음 장에 애터미 스칼프 샴푸가 있어요. 자, 남자분들은 분비량이 많아요. 분비량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 혼자 있는 방을 열면 어떤 냄새가 나요? 아니, 좋은 냄새가 나죠. 남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유가 모공의 분비물이 여자들보다 모공도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두 배 이상 넓기 때문에 분비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여자들 샴푸를 쓴다. 안 돼요. 그게 분비물 때문에 모공이 다치기 때문에 분비물 냄새가 많이 나면은 샴푸를 꼭 앱솔루트 샴푸도 평상시에 권하지만 두피에 꽉 차인 거를 빼내려면 무슨 샴푸를 권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도 요즘은 마찬가지인 게 유제품이나 이런 영양 과다를 좀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분비물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독소가 빨리빨리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애들도 꼭 스칼프 샴푸를 꼭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조금 꼭 쓰게 해주세요. 알겠죠? 모공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조금 걷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스케일링. 스케일링이 뭐예요? 이빨, 우리 이빨... 치아 스케일링 받아보시면 알겠죠. 두피도 모공을 깨끗하게 좀 스케일링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스케일링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은 해주셔야 돼요. 왜냐? 매일 분비물이 어떻게 되죠? 분화구가 팡팡팡 올라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화구에 특히 남자분들 좋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스칼프로 더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스칼프 샴푸를 꼭 더 한번 추가로 탈모에 모공을 깨끗하기 위해서. 자, 여기 기가 막힌 게 뭐가 나오죠? 이제 그 다음 전문적인 거 나와요. 앰플 대신에. 시작! 애터미 생모단수. 자, 강력하고 완벽한 탈모 케어면서 여기를 뿌리면서 두피를, 피부를 늘어진 걸 고민돼요 하면 뭐부터 권해야 된다고요? 머리부터 감는 것도 당연히 하지만 뭐 했어요? 생모단수. 매일 써야 돼요. 밤마다. 머리 감고 여기에 백해열만, 여기만 해줘도 엄청나게 리프팅이 돼요. 지구에 사서 걸어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밤에 딱 생모단수 뿌린 순간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싹 수축이 돼요. 깨끗이 씻고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생모단수를 뿌리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샴푸 깨끗하게 하고 아, 너 오늘 밤새 늘어진 거, 노화된 거를 좀 수축을 시켰다. 그러면은 생모단수를 쫙 보이는 부분만이라도 착착착 모발을 들고 자, 이 법을 좀 이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밤새 낮 동안 늘어져 있는 피부들이 처져 있던 것들 어떻게 되겠어요? 탁! 리프팅 되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운 사람들한테는 생모단수 절대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이쁜 친구들한테는 절대 주지 마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이뻐지면 안 되거든요. 탄력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예쁘셔서 다 나보다 사람들을 다 많이 위해하시니까 저는 안 주고 싶었어요. 남들이 더 이뻐지면 안 되거든. 자, 그래서 이 생모단수로 하는 법 가르쳐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좀 더 전문성 있게 아로마, 페퍼민트가 특히 모공을 아로마 테라피, 테라피가 뭐냐면은 향요법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늘어지고 쩍쩍쩍 늘어진 이 모공을 쫙 수축시켜주면서 몸까지도 싹 올라붙게 하면서 노폐물뿐만 아니라 힐링이 되는 마지막 관리법이 특수관리가 이 페퍼민트로 관리하는 걸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유기농,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 전문 제조사에서 이 유기농 요법으로 페퍼민트 오일을 여기 보시면은 그 유기농 관리를 해서 오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오일인데 오일 한 방울을 만들려면 25kg 정도에 대한 분량으로 한 방울이 나와요. 지금 오일 이게 엄청 비싼 건데 너무 싸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가격면에서 보면은 이 진짜 이 유기농 오일은요. 지금 시중에서 오일만 갖고 지금 시장에 저기 판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이것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데도 비싸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기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정말 전문가답게 지금 오늘은 제가 두피 외적인 관리법을 통해서 제품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탈모를 딱 보면 내적인 외적인 요인을 딱 잡아서 그 고객을 딱 컨설팅 해줄 수 있겠죠. 조금만 내가 자료 보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또 훌륭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료를 좀 참고를 해서 내가 자꾸 해서 고객을 만날 때 내적인 거인 게 어떤가 외적인 게 어떤가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또 패키지까지도 가격까지도 PV까지도 준비를 해놨어요. 너무 잘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뺄 건 빼고 우리가 고객을 상담하면서 조금 그거를 융통 있게 유도를 하면 되겠죠. 처음부터 다가서도 한이 맺힌 사람은요. 이거 얘기하면요. 300도 했던 분들은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안 원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저렴한 걸 하게 됐냐고. 그런데 참 설명할 길이 그래도 말은 안 했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아무리 돈을 써도 매달 3개월마다 300을 쓸 수 있는 분이 불과 얼마나 되겠어요. 이러면서 먹어가면서 그리고 평소에 또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중에 평소에 듣는 분 중에 추가되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애터미 정말 좋은 제품을 조금이라도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을 통해서 또 사이클 주기에 의해서 오늘 좀 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또 사로잡을까? 2부 순서는 모델과 함께 제가 이 생모단수와 마사지법을 가르쳐도 될까요? 네. 네. 잠깐 그러면 의자하고 여기 좀 준비되셔서 오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육인데 어떠셨어요? 좋죠? 네, 좀 더 준비하고 처음은 첫 출근은 좀 떨려요. 그런데 나중에 좀 더 준비해서 더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전문적인 교육을 하도록 하고 지금 오늘은 모델과 함께 우리 모델 너무 잘생기셨죠? 네, 자 그래서 이 모델과 함께 제가 관리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 물 왜 먹어야 된댔죠? 물을 안 먹으면 무슨 물이 돌아다닌다고요? 방광에 물이 돌아다녀. 자,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이제 생모 저기 깨끗하게 우리가 그 모발을 깨끗하게 세정을 했어요. 이제 세정하고 이 여기가 보면은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여기가 따라해 보세요. 전두엽, 전두엽, 전두엽이 가장 일을 많이 하면서도 여기가 열이 분화구예요. 쉽게 말하면 뚜껑 열린데 여기 100회까지. 자 D 앞이 앞전이니까 D는 뭐예요? 후두엽, 후두엽 따라해 보세요. 후두엽. 자, 옆에는 뭐예요? 척두엽, 척두엽, 척두엽. 자, 이제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중간에 있는 거를
두성엽. 두성엽. 자, 근데 다른 걸 기죠. 양쪽에 옆에 측에 있으니까 측두엽, 앞에 있으니까 전두엽, 뒤에 있는 거 후두엽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생모당수를 뿌릴 때는 뿌리, 모근. 자, 모근 따라해 보세요. 모근을 될수 있으면 뿌려주세요. 뿌리면서 자,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으로 쫙 하면서 자, 가르마를 또 타주고 뿌려주고 또 가르마를 타고 뿌려주고 가르마를 타고 뿌려주고 자 착착착 자 하실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손가락으로 탁탁착 자 뿌려줄 때잘 뿌리에 잘 흡수될 수 있게끔 뿌려주겠습니다. 자 마른 머리를 만지는 거를 어떻게 비유하면 되고 이 생모단수를 뿌리는 거하고 만지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릴 때 마당 한번 썰어 보셨어요? 마당? 아, 역시 이쁘신 분들 마당도 잘 쓰시고 자 마당을 쓸때 물을 뿌리고 쓰는 거하고 마른 마당을 쓰는 거하고 먼지가 어떻게 돼요? 먼지 많이 나죠? 좀 물을 뿌리고 쓰면 어떻게 돼요? 예. 먼지가 안 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 독소가 이 생모단수로 인해서 물을 뿌리고 쓰면 혈액순환도 잘 되지만 두피에 이 나쁜 모든 게이 생모당수와 함께 빨리 흡수가 돼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마당을 잘 썰어야 되겠죠? 뭘 뿌리고 썰어야 되죠? 생모단수. 자, 우리 모발에 노폐물을 잘 쓸기 위해서 뭘 뿌리고 한다고요? 야, 정말 오늘 너무너무 훌륭한 사장님들께서 계셔가지고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생모단수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예, 다 뿌렸죠? 자, 뿌리고 나면은 빗질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빗이든 너무 자극 없고 철 같은 거 말고 플라스틱보다 좀 인체에 자극이 없는 걸로 마당을 쓴다는 원리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썰어줘도 돼요. 하지만 빗질을 뿌리고 나서 싹 전두엽에서부터 착착착. 자, 이렇게 앞에서 착착착 했죠? 빗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빗냐면은 여기서 척투엽에서 양쪽 옆에서 이렇게 빗어주면 좋습니다. 착착착.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빗어주면서 뒤로 돌아가요. 빗질만 반대로 싹. 그리고 고객분은 눈을 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고객분들한테 눈을 감으라 그러세요. 눈을 감으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느껴지거든요. 자, 그래서 또 옆에서 착착착. 자, 이렇게 고객을 이거 별거 아니지만 다가서고 빗어주고 손 깨끗이 씻고 해주시면 이제 코로나도 지났겠다. 이분의 독소를 조금 잘 나오게끔 마당을 잘 쓸게끔 이렇게 독이 여기로 모공도에 넓은 데로 자꾸 나와요. 정말 아프시고 몸이 안 좋으신 분은요. 여기를 이렇게 쓸다 보면요. 냄새 맡으면 막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불쾌감이 올라와요. 이게 또 빠져야 돼요. 자,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뇌만 살리면 온 몸을 다 살리는 거예요. 탈모 때문에 그렇지만 고객을 이렇게 해주시면 고객분들 너무 좋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착착착. 그리고 또 너무 압을 세게 해주시면, 그럼 이제 반대로. 자, 이렇게 빗어줬죠? 빗어주셨으면 다시 한번 이게 빗질 관리예요. 첫 번째 뿌리고 그다음 뭐가 들어간지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싹 해서 뒤에서 착착착. 자, 그러면은 열이 더 올라와요. 이게 한번 싹 빗질을 하잖아요. 팍팍 올라와요. 팍팍 건드려줬거든요. 모공을 싹 건드려 혈액을 돌려놓으니까 막, 팍 나쁜 걸 빨리 빼내려고 지금 여기가 열이 팍팍팍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럴 때한 번만 더좀 뿌려주세요. 그러면은 빗질하고 뿌리면은 이 고객분들께서는 쾌감이 두 배로 와요. 막 열이 확 나는 뭐가 싹 들어오는 거 시원함 있죠? 어떠세요? 그대로 말대로 되나요? 시원하나요? 자, 시원하죠? 자, 두 번째 뭐 했어요, 금방? 빗질하고, 예, 생모도 뿌리고, 자, 그 다음에
마사지가 들어갈 거예요. 간단해요. 너무 복잡하면 안 되잖아요. 고객을 한데 너무 전문가의 스킬이면 안 되고 모든 가정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페퍼민트 오일을 딱 100회만 뿌리세요. 다 뿌리면은 막 뭔가 시원하긴 해요. 조금 네, 전문성을 위해서. 자, 100회에다가 한 방울 뿌리고 자, 그러면 여기 한 방울 측두엽 쪽에 한 방울. 자, 뒤에 한 방울. 몇 방울 뿌렸어요? 네 방울. 자, 이제 됐어요. 자, 이제부터 고객을 매료시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배웠다. 정말 전문가한테 배웠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로잡는 법, 이게 이제 마지막이자 히든카드예요. 자, 손 이렇게 해보세요. 다들. 손 이렇게 해서 싹 측두엽을 감싸세요. 감싸면서 손이 다 이렇게 와요. 자, 이렇게 오면서 이 밑에는 측두엽을 감싸고, 자, 가운데까지 손가락이 와 있겠죠. 그러면서 자, 눈 감고 기도하세요. 고객의 머리를 만졌다 생각하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따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 머리가 너무너무 많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열이 많이 납니다. 가라앉혀 주세요. 고객분들한테도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아니고 고객을 이렇게 만지면서 지그시 만지면서 이제 왜냐하면 페퍼민트 뿌려놨지 생모단서 뿌려놨지 뭔가 시원함이 싹 들어가고 여름 빠지지 그럴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뇌를 만진다는 거는 다 만지는 거예요. 온몸을 다 만져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을 만질 때 속으로도 하시고 밖으로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머리를 만진다는 건 다 만지니까 이분이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로 열로 세상 살면서 힘들까요? 어떤 사람 이렇게 하다가 눈물도 나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을 품어 안아야 되니까 아유 그리고 말 안 듣는 그 파트너님을 붙잡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내 마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자 이러면서 열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딱 눈을 감고 이분들한테 잠깐 한 우리가 1초만이 아니라 한 5초? 딱 그런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아, 이분의 하나님 내가 이분의 마음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이걸로 인해서도 모든 나쁜 게 다 빠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세요. 자 이렇게 쫙 지그시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털고 한번 탁 털고 자 전두엽과 후두엽 양쪽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러면서 앞으로 싹 모으세요. 100회로. 그러면서 또 마음속으로 하나, 둘, 천천히 셋, 넷, 다섯. 어떠세요? 너무 좋죠? 자, 이렇게 모은 거예요. 100회로 모으면서 리프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이제 또 조금만 더 해주면 좋은 게 자, 양쪽 잡아보세요. 오른손은 오른쪽 머리 여기 측두엽 따라해보세요. 측두엽을 잡고 왼손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압을 줘야 돼요. 하나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측두엽을 많이 하면요 눈가 주름이 없어져요. 눈가 꼬리 주름. 자 따라하세요. 하나 둘 셋 사랑하면 세 번. 저기 좀 더 사랑하면 여섯 번, 더 사랑하면 아홉 번. 딱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세요. 자 그리고 또 균형 감각을 맞춰야 돼요. 여기 세 번 해줬으면 여기도 똑같이 세 번. 하나, 둘, 셋. 자 세 번 했죠. 더 해주면은 더 369로 가시면 딱 좋아요. 고객분들은 369. 자 그 다음에 전두엽 맨 앞에서부터 뒤에 또 모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넓은 면이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아로마 고객이 엄청나게 성분을 넣어놓고 하다 보면 뭔가 머리 위에서 싹 뭐가 빠지는 것 같아. 느낌이. 자, 우리가 그리고 또 나이 드신 치매가 있거나 냉장고에다 핸드폰 넣어놓고 찾는 분도 계시고 전화하면서 찾는 분들은 특히 여기를 많이 해주세요. 측두엽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별거 없어요. 지그시 눌러주고 어떤 때 정말 사랑하면요
남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안아주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머리를 만진다는 건 모든 걸 다 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뇌를 얼마나 뇌가 지금은 컴퓨터에다가 핸드폰에다가 뇌가 지금 압이 꽉 찼어요. 뇌압이 꽉 차면요. 눈도 빨갛고요.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요. 귀에도 딴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머리 이거 두피 마사지 정말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모든 건강을 살리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만져주고 해주고 나서 마무리는 빗질. 빗질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짧죠? 그런데 간단하죠? 그렇지만 생모단수와 페퍼민트의 효과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 베개 배는 그 뒤에 있죠? 잠깐 돌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잠을 자죠? 매일 잠을 자다 보면 여기가 많이 죽어요. 혈관이. 여기를 많이 좀 아프다 할 정도로 싹 아래에서 위로 많이 빗어주시면 이분의 머리가 완전 기능이 아주 빨리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 뒷목 당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빗질도 여기 옆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좀 더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거 뭐 하여튼 도구나 빗 같은 경우 자극 없는 거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순서대로만 고객해 주시면요. 고객분들이 막 서로 나 해줘 나 해줘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샴푸하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와라. 내가 5분간 해줄게. 5분만 마사지. 이게 이 정도 하고 나면 딱 5분 걸려요. 아니 10분 안에 끝내면 돼요. 그래도 뇌를 만져주면 여기에 가스가 다 빠져요. 뇌에 가스가. 이게 좀 전문가된 스킬을 느끼려면 탁 들고 촥촥촥 해주면서 촥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뭐 국가 자격은 애터미에서 주기 때문에 제품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고객분들이 말로만 하고 애터미 이런 것보다 누군가 섬길 수 있다는 거 이 도구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아유 어떻게 많이 힘들었지 막 아유 파트너 잘못 만나가지고 진짜 고생이 많다 막 이러면서 아유 그렇지 좀 참아야 돼. 건강해질 거야. 막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져주면서 고객을 얘기하면요. 고객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동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빗질로 마무리를 차분히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워낙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인격들이 다 사장님도 훌륭하셔서 정말 저는 이 해온 세월이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남을 섬기는 한 3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배워서 그렇지 고객분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순서대로 하고 나서 이제 고객분들을 자, 어깨 아유 고생했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제품 어떻게 주문해야지 뭐 이러면 그러면 좀 그런 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일을 하러 나가면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일하러 가? 그러면 아, 뭐 안 힘들어. 쉬는 날도 없고. 그런데 난 놀러 가는데. 샵에 놀러 가고 고객을 만나면 즐거움. 내 놀이터라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애터미를 11월에 만나기 전에는 저 애터미 근처도 안 갔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싸고 좋은 거 그냥 소비자 막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또 막연한 편견도 누구보다 많았어요. 근데 지금 모델로 해주신 어머니께서 황명설 팀장님께서 저한테 다가섰을 때 하, 저는 노를 했지만 그래도 그분께서 끝까지 기도하고 저를 해주시면서 그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의 CTS 방송 나온 거를 밤에 12시 넘어서 저도 봤어요. 보다 보니까 12시 넘어서 보다가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조건 반대를 해가지고 이 좋은 회사를 못 만났을까. 이 회사는 정말 그러면서 소름이 다 끼쳤어요. 그리고 제 발로 이제 직장 선교 쪽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애터미 좀 알게 해달라고 제 스스로 해서 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조금 했던 것이 애터미에 일하시는 여러 사장님들하고 많은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면 그것 또한
내 배워서 나잘 배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라 애터미가 그렇게 해주셔서 오늘 정말 모처럼 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이 또 우리 세 자매가 앉아 있는 것처럼 또 앉아 계셨고 또 우리 스폰서님들 또 훌륭하게 저를 또 지켜봐 주시고 교육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후로는 거의 회장님께 애터미라는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도구를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배워서 더 잘해서 고객들한테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